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 가장 유행했던 게임들 뭡니까? 터치버튼 하나만으로 이짝저짝 폴짝폴짝 뛰어댕기며 동전이든 젤리든 먹어제끼며 누가 점수 높게 나오나 경쟁하던 바로 그 게임들! 러닝 액션 게임 아니여!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과히 이 러닝 액션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완전 RPG판 됐지요. 그래서 예전마치 잠깐 즐길 수 있는 이런 러닝 액션 게임 신작 찾아보기가 드물었지요. 그래서 나왔다! 따끈따끈한 러닝 액션 신작! 닌자는 반드시 죽는다! 닌반죽! 아니고 닌자 머서터 다이! 닌머다! 닌자가 뛰댕기는 게임입니다. 닌자가 적들을 썰어야지 왜 뛰댕기냐고! 주인공 겁나 약한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야! 닌자는 탈주해야 강하다! 뒤로 탄의 골드는 내가 접수한다! 잘 익혀라! 신드라! 와우, 골드 닌자 안 당해봤어? 원래 닌자의 근본은 튀는 거요. 닌자 강함의 척도는 얼마나 빠르게 튀는가라는 사실. 오시모시! 닌머다 스토리의 핫도리 골조가 뭐냐? 닌자와 사무라이 간의 대립! 유명한 웹소설계의 격언 하나 있지요.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이 갑자기 닌자가 나와서 등장인물을 몰살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지 않으면 다시 써야 한다. 그만큼 닌자가 나오시면 꿀잼 보장이시라는 얘기지. 게다가 이 게임 러닝 액션 게임치고 스토리에 꽤나 진심이야. 풀보이스 더빙까지 지원한다는 거. 근데 한국어 더빙이 아니라는 건 함정. 근데 이게 또 성우진이 매우 빵빵합니다. 주인공 격으로 등장하는 이 시작 캐릭터 쿠로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무려 인싸들도 본다는 그 애니 금열의 칼날 탄지로 성우래. 그 외에도 리키, 민, 창아 총 3명의 플레이어블 닌자 역시 애니 좀 봤다 하는 양반들이라면 다 이름은 들어본 유명한 성우진으로 구성. 닌머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그래픽입니다. 이 닌머다는 러닝 액션 게임이다 보니 화면이 빠르게 휙휙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화려하고 디테일해봤자 무쓸먹었던. 그래서 어케 했다? 극단적으로 캐릭터를 단순화시켰다. 거의 무슨 빵빵년대 졸라맨 수준이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닐지도? 고풍스러운 수묵화 풍으로다가 배경과 이펙트들을 만화 느낌 낭낭하게 꾸며놨는데 이게 또 닌붕이 감성에 잘 맞아. 노란한 연출까지 덕지덕지 화려한 연출까지 더해져 머리는 동그라미 팔다리는 찍찍 그려놓은 이 단순한 캐릭터가 가끔은 멋져 보이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키죠. 착각까지? 러닝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에 맞게 배경을 잘 활용한 것도 또 하나의 상점. 다중 스크롤 기법을 잘 쓰면 뭐가 좋냐? 거리에 따라 뒤에는 배경에 그려진 물체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원근감 표현이 극대화되고 속도감이 엄청나게 빨라지거든. 그럼 닌머다는 닌자들 데려다 놓고 달리기만 하나? 그게 아니지요. 닌머다에는 RPG향 첨가. 닌머다는 달리는 닌자 하나, 지원해주는 닌자 셋으로 소대를 구성해서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또 달리기 전략이 달라지겠지요. 그 조합의 핵심은 누구냐? 아까 플레이어블 닌자 캐릭터가 4명이라 했지요. 얘네는 각각 불, 물, 바람, 전기 다른 속성과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캐릭터별로 레벨업을 하고 특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강한 닌자로 만들 수 있죠. 거기다가 무기도 찰 수 있습니다. 4속성 무기들이 여러 버전으로 존재하는데 얘네들도 업그레이드 쌉 가능. 쿨타마다 돌아오는 무기들의 고유 스킬도 점점 더 강해진다. 달리기만 한다면서 더 강하게 해서 뭐하나? 전투를 한다. 원래는 피해야 했던 장애물 잡몹들 심지어 보스까지 이 무기와 스킬로다가 처벗을 서 있다. 그게 무슨 러닝 액션 게임이냐? 그럼 이 게임도 장비빨 캐릭빨로다가 현질 조망게만이? 아, 걱정하지 마셔봐. 다행히 이 무기랑 스킬들이 러닝 액션 게임의 문법을 파괴하진 않아요. 이 스킬들은 쿨타임이 꽤 길어서 난사가 불가능하거든. 스킬 쿨타임 돌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점프하고 슬라이딩해서 몹들 피해야요. 그럼 무기랑 스킬은 왜 있냐고? 위기 탈출용이지. 마치 옛날에 1945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폭탄 딱 눌러서 간신히 넘기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지. 실수해서 아니면 이건 도저히 보피한다 양각일 때 딱 스킬 눌러주면 위기 탈출 삽 가능이라는 거. 그러면 달리면서 스토리만 깨나? 당연히 아니지요. 다양한 게임 모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들 말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한조를 매칭해주고 한조 핫돌이 한조 그 안에서 누가 더 멀리 달리나 고득점을 겨루는 무한 질주 모드. 3명이서 파티를 이뤄서 보스몹을 사이좋게 다굴치는 현상수배 모드. 피해 굶주리고 전투에 미친 호전광들을 위한 3대3 배럴 모드까지. 입맛에 맞춰 플레이하면 된다나? RPG 천국 모바일판에서 10년 전의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쉬는 시간, 출퇴근 시간, 화장실, 똥탐 때 자꾸만 손이 가는 새우깡 같은 게임을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적임자가 여기 있습니다. 빠른 속도감과 찰나의 순간 차이로 장애물을 피하는 짜릿함, 거기다가 캐릭터 키우는 재미까지 3박자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닌자는 반드시 되진다. 닌자 머스터다이. 닌머다의 도전!